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더블릭의 제로입니다. 자, 오늘은 간민서님이 위탁하신 MG 짐2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예, 프리미엄 반다이 웹 한정판으로 2016년 11월에 예약을 받아서 2017년 1월에 발송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도 클럽지로 예약을 받았고요. 17년 2월에 발송을 했었다고 하네요. 가격이 엔가로 3,500엔, 국내에서는 42,000원에 예약 받았습니다. 아, 기동전사 제타 건담에 등장한 짐2를 발매한 거고요. 엔지 건담과 짐 2.0 버전의 바리에이션이다 보니까 파츠가 좀 정크가 좀 많이 남더라고요. 좀 보니까 네, 그거랑 일부 파츠의 부분 도색을 제외하면은 상당히 깔끔하게 잘 나왔다. 와, 내가 봤던 그 짐2다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외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은 건민서님이 직접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전체적으로 하얀색의 바디와 빨간색의 뭐 상체 등등이 눈에 띕니다. 일부 파츠가 변경된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짐과는 어디가 다른 것인가? 이쪽이 짐 1. 네. 이게 비교해봐도 솔직히 짐은 짐이네요, 그죠? 그게 덕트의 컬러링이라든가 모카라 부분, 머리에 안테나가 새로 생겼고요. 그 외에도 무릎이라든가 팔뚝 일부 그리고 종아리 쪽에 추가 스러스터들이 증설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백팩도 좀 더 확장된 게 눈에 띄네요. 일단 자세히 보면은 그냥 헤드는 그냥 짐 헤드네요. 그냥 심플하고요. 뒤쪽에 안테나가 추가되도록 파츠가 추가된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가슴 부분은 조금 변경되어서 뭐 센서가 추가되어 있다든가 좀 더 약간 건담스러운 그런 컬러링의 배합으로 바뀌었다든가 좀 각이 좀 졌다든가 이런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백팩에는 빔사벨이 왼쪽으로 갔고요. 그 외에도 일부 파츠가 좀 추가됐죠. 이쪽에 스러스터가 두 개가 아니고 네 개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확장됐구나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깨 부분의 바깥쪽엔 C를 이용을 해서 추가 스러스터 재현해놨고요. 어깨 특유의 이 각진 모습까지도 이렇게 재현을 했어요. 여기에는 자세히 보면 몰드도 추가되어 있어서 디테일까지 좀 살려놨고요. 팔뚝 같은 경우도 일부 파츠가 변경되어서 이 아래쪽에 디테일이 추가되었고 뒤쪽에도 디테일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몰드죠. 스커트는 좌우 갈라져 있습니다. 네, 가운데에 건담처럼 가운데에 기둥이 있고 그 양옆 프로 스커트가 옮겨갔고요. 다리 같은 경우는 솔직히 바리에이션이다 보니까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다리 아래쪽, 무릎 아래쪽으로는 크게 달라졌는데 무릎에 파츠가 변경되면서 이렇게 디테일 추가, 종아리 파츠 변경되면서 스러스터 세 군데 추가 해가지고 파츠 분할이 다 되어 있다는 게 좀 놀라웠어요. 아, 검은색은 실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네, 내부 검은색은 실이고요. 빨간색은 파츠 분할이에요. 좀 놀라웠고요. 그래도 이렇게 자잘한 부분도 다 해줬구나 싶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발가락? 앞꿈치 파츠가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설정 화제로 가운데 몰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참 좋았어요. 또 다른 부분으로는 손등에 몰드가 추가되면서 파츠 변경된 게 눈에 띕니다. 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밀하게 조금씩 변경이 되어 있어서 아, 짐2구나 라는 거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냥 짐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 보기 좋았어요. 자, 이번엔 프레임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사실상 바리에이션이지만 변경된 포인트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좀 볼까 해요. 일단 머리부터 거의 하반신까지 뭐 똑같아요. 네, 짐 2.0의 프레임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죠. 디테일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몸통도 마찬가지, 팔도 마찬가지. 기존 거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뒤를 봐도 마찬가지고요. 손은 가동식 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2.0의 버전과 동일하죠. 그리고 이 콕피트 부분 내부 재현된 것도 동일합니다. 이걸 열어보면 내부에 이렇게 콕피트 자체가 재현된 것도 눈에 띕니다. 이것도 디테일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달라진 부분은 어디냐? 이 다리 쭉 내려가다 보면은 빨간 색깔 뭔가 보이죠? 원래는 여기가 이 프레임 색깔과 동일했단 말이죠. 이 종아리에 추가된 스러스터를 재현하기 위해서 파츠가 변경이 되어서 기존 파츠는 정크로 남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무장을 살펴볼까 하는데 외인 무장으로 활용하는 게 바로 이 빔 라이플입니다. 연방계 양성기라면 한 번쯤은 사용을 하는 그런 빔 라이플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손바닥에 이 돌기를 이용을 해서 고정을 해줘야 하는데 정작 이렇게 손바닥에 고정을 하면은 이게 지금 이게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냥 툭툭 빠져버려요. 생각보다 고정 자체가 좀 헐거운 편인 것 같아요. 꽃기운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쉴드가 들어있죠. 기존의 건담 2.0에도 들어있었던 쉴드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그냥 내부가 다 그냥 건담 2.0과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백팩에 수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설정대로 수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백팩에 그래도 조인트가 남아있어서 다행인 것 같군요. 그리고 이렇게 빔사벨 파츠가 추가되어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는 빔사벨 파츠가 좀 연두색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기존 설정색대로 이렇게 연두색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건담의 분홍색과 또 다른 느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무장, 예, 헤드 발칸이 있습니다. 60mm 발칸인데 원래 설정색대로라면 여기 원래 노란색입니다. 이거 따로 부분 도색을 해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 파츠 분할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노란색 마커를 칠해도 되고 뭐 붓도색을 해도 되니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엔 가동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츠가 변경이 되면서 가동률이 나빠지진 않았을지 걱정이 되는군요. 일단은 목 부분은 자연스럽게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볼관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움직여주고요.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도 건담 2.0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프레임이 쏙 뽑혀나오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라스트 슈팅에 적합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어깨가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자연스럽죠. 그리고 팔꿈치 이중관절을 이용해서 완벽하게 굽혀집니다. 허리 회전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주변에 스커트나 이런 데 조금씩 걸리는 타입입니다.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가슴 가동 존재합니다. 허리 좌우 가동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고관절, 이 축관절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크게 벌어지는 다리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찢어지기 때문에 더 올라가면 스쿼트가 이렇게 빠집니다. 그리고 다리 들어 올리는 것도 스쿼트가 조금 걸려요. 이때는 스쿼트를 조금씩 가동해서 다리 들어 올리는 것도 아주 마음껏, 뒤로 들어 올리는 것도 쭉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 여기 걸리네요. 그리고 무릎은 이중관절로 완벽하게 굽혀지고요. 이걸로 이용해서 다양한 액션을 취할 수 있죠. 발목도, 네, 접지 충분히 가동하도록 움직여주고요. 발바닥 3중 가동을 하기 때문에 편하게 접지할 수 있습니다. 다리 굽히는 것도 만만치 않죠. 자, 이번엔 특징 기믹을 볼까 했는데 정크 파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크 파츠가 얼마나 많이 남냐 한번 보여드릴까 싶어요. 이 거대한 이 봉투 안에 가득 차 있는 게 다, 네, 다 바리에이션으로 인한 정크들입니다. 바주카 파츠가 몇 개 보이네요. 예, 근데 바주카 본체 이 뭐 뒷부분이나 이런 파츠가 부족해서 바주카 못 만들고요. 프레임 좀 변경이 되어서 프레임 파츠 굉장히 많이 남는 편이고요. 그리고 코어 파이터 파츠도 몇 개 있었어요. 그 외에도 건담 2.0이나 아니면 짐 2.0에 들어가 있었던 이런 백팩이나 이런 일부 파츠들이 남는 편입니다. 상당히 많이 남죠. 그 와중에 짐 2.0에 들어있었던 이 빔 스프레이건은 온전히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똑같이 만들어줘요. 네. 전혀 달라진 거 없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무장으로서 활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감민선님이 위탁하신 MJ 짐2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일부 파츠의 변경으로 짐2를 또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는 일반판으로 충분히 내도 괜찮았을 텐데요. 아무래도 짐의 팬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자꾸 못지않게 짐의 팬도 많은데 굳이 이걸 한정판으로 했어야 하나라는 생각도 다시 한번 들어보기도 하네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룡이었고요. 저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 빠바시!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 멀리 꾸덕해봐요. 누구보다 더 잘하고 있잖아. 너와